내가 봤을 때는 병이 두 가지가 보여. 이게 내가 볼 때는 얘가 성격이 있잖아. 좀 어둡죠? 네. 성격이 좀 어둡고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죠, 얘? 네, 잘못 어울려요. 은둔형이야, 좀. 네. 응? 사회성도 조금 떨어지고. 네. 뭐가 불평불만이 이렇게 많아. 네. 예민하고요. 네. 어렸을 때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어요.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. 원래 한 3살 뭐 이때서부터도 내가 볼 때는 조그만 잔병치레 같은 게 있었고 몸도 좀 허약하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요. 그래서 뭐 이탈, 저탈, 탈이 많아. 애가 조금 탈이 많고 네. 신경이 지나치게 날카롭기도 하고요. 불평불만이 아무튼 많아요. 뭐 핑계가 많아 또. 네, 맞아요. 이 핑계 저 핑계 뭐 하나 하려면 얘를 못 이겨요. 네, 부모가. 못 이겨요. 부모가 얘한테 이렇게 딸려다니면 어떻게 그래도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근데 이게 기질이 타고나기를 그런 것 같아. 기질이. 하기 싫은 것도 많고. 네. 그걸 뭘 해라 그러면 뭔 놈의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예.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이래. 얘 하나예요? 아, 또 여동생 있어요. 여자애는 안 그래요, 보니까. 안 그래요. 남녀가 직성이 뒤바뀌어서 네. 아들이 딸 같고 딸이 아들 네. 같아요. 근데 이 아들이 천성이 그래요. 그리고 네. 미안하지만 언니 아들이라서 이렇게 말해서 미안한데 좀 못됐어요. 마음이 여리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자기 유리한 대로 자꾸 뭘 자꾸 핑계를 대고 갖다 붙이고 부모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데 왜? 안 그래? 네. 엄마 머리 꼭대기 맞아요. 위에 있어. 오히려 얘 눈치 보잖아. 네. 부모들이 얘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야?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애를 이렇게 키워서 어떻게 언니?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. 희귀병은 아니잖아. 예, 많이 좋아졌어요. 응? 그냥 약 먹으면 되는 건데 예. 내가 볼 때는 얘 철에 없어도 몸에다 칼 한 번 대게 돼요. 그리고 우울감 같은 게 많고 무기력한 게 많고 맞아요. 지가 하고 싶은 거는 그나마 조금 관심을 해요. 가지는데 지가 하기 싫은 데에 있어서는 아예 관심을 안 가져요. 자꾸 핑계를 대고 앞으로 어떤 친구들이랑 일을 어울리고 네. 이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보이고요. 엄마 종교가 없어. 네. 이 아들을 많이 기도해야 돼. 기도해야 돼요. 그리고 스스로 얘를 자꾸 뭘 할 수 있도록 자꾸 자립심 같은 것들 귀여워. 내가 볼 때는 부모를 너무 기대 보여요. 그러니까 다 해줘 버릇한 게 이 버릇이 잘못 들은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종교를 가지면 조금 나을까요?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믿는 종교가 있으면 그쪽에 대해 예를 많이 기도하고 또 자꾸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. 대화. 애가 참 좀 뭐라 그래야 돼? 좀 지밖에 몰라요. 네. 남을 배려를 안 해. 네. 고집도 세고.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서 유난히. 밖에서도 그래요. 근데 무서운 사람은 얘가 무서워하거든요. 근데 엄마가 만만한 거지. 만만해. 아빠는 좀 무서워해요. 자꾸 아빠가 얘를 혼내게 뭐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어. 얘는 어느 순간에 막 얘 때문에 속 썩는다. 얘 때문에 속 썩어.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조금 나아질까요? 공부는 해요? 안 해요. 컴퓨터 관련된 거 시키세요. 음악 쪽은 어떨까요? 음악은 내가 볼 때는 뭐 음악성은 있는데 네. 음악 쪽으로 성공을 하지는 못해요. 아이가 가끔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를 그런 것도 그냥... 있어요. 진짜 보이는 걸까요? 네. 근데 이거는 좋아질까요? 타고날 때 예민해서 네. 네. 그런 기운을 많이 타는 아이예요.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건지. 그렇죠. 되게 혼란스러워했거든요. 올
4월, 5월부터 모인다는 얘기를 해서 소아정신과를 다니고 약도 먹고. 근데 뭐 이게 귀신이 보이는 거는 정신과를 가갖고 고칠 그러니까 게 아니고 그거 있기 전에 틱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이러고 그런 게 있고 약간 우울한 거 그런 것 때문에. 근데 언니 얘는 있잖아. 어? 하나 고치고 나면 또 하나가 또 그러고. 맞아. 하나 고치고 얘 키우기 진짜 힘들겠다. 맞아. 하나 고치고 나면 하나가 또 그렇고. 맞아. 얘가 그래요. 좀 기질적으로 조금 좀 나아질까? 내가 볼 땐 평생 그래요.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성향이 그래요. 이렇게 아들이 아프고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님이 이장도 하고 그러셨거든요, 작년 10월에. 근데 좋아지는 걸 잘 모르겠다. 이런 데다가 애를 조금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. 했었어요. 2년 다는 집에다가. 했었어요. 네. 어디 오래 다녔어? 다니는 건 아니고 어머니 아시는 분한테 거의 300만 원 드리고 100일 기도도 드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내려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너 올해 죽을 팔자라고 애기 동자 세 명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무당이야 이러면서 지나갔다고. 근데 그 얘기, 너가 음기가 강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. 근데 음기가 강한 것도 사실이고 귀질이 예민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했었어요. 근데 좀 계속 빌지 그랬어요. 아 계속 빌어야 되나요? 어떻게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아이를 위해. 기독교는 안 되겠죠. 안 아, 불교.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요. 믿어요. 많이 빌으세요. 불공을 많이. 그분도 빌어. 그렇게 얘기하셨대요. 기도 많이 하라고 부처님한테. 얘는 스스로 가다가 한 번씩은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얘 지금 16살인데 벌써 죽고 싶으면 어떡해. 몸만 일이 닥치면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울감이 원래 있고 자꾸 죽고 싶고 자꾸 그 비관적이에요. 좀. 네 맞아요. 긍정적이지 않아요. 네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사 오고 나서 좀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. 그런 어떤 터의 기운이나 얘가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는 데다가 어떤 터의 기운 또 사람의 기운 그런 게 얘한테 많이 타는 거예요. 저랑 좀 안 맞는 기운인가? 언니랑 안 맞진 않아요. 아 그래요.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지? 공들이라고. 공을 든 기도하고. 나 엄마도 사람이 앞뒤가 깍깍 막혀갖고 기도를 해도 걱정이다. 아. 덮어놓고 기도를. 좀 고지식하시죠. 네. 이제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는 건 저한테서 주변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할 일이 있을 거라 오래 아프.